언제 어디서나 궁금하면 튜터 114. 명쾌한 해설. 너도 나도 튜터 114로 만점 도전! 튜터 114 잉글리쉬는 강사 채용 4단계로 최종 면접을 실시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원어민 강사 후보님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강사 채용 5단계로 가채용 방식을 활용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책임감 및 근무 태도를 교육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한국 문화 및 정서 교육을 실시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강사 채용 6단계로 기본 교육을 실시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커리큘럼을 이해시키고 활용 능력을 교육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과정별 수업 티칭 교육을 실시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4주간 채용 전 엄격한 교육을 진행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강사 채용 7단계로 채용 확정을 하게 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기본 교육 통과 시에 근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강사 채용 8단계로 사후 관리를 실시합니다. 신규 커리큘럼 교육을 실시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발음 및 문법을 정기 교육합니다. 교수법 노하우를 교육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수업 품질을 관리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의 강사 선발 및 운영을 알아볼까요? 1. 3차 강사 선발 시스템 1차 서류 2차 면접 3차 실기. 2. 팀장 중심의 관리, 각 팀의 리더가 소수의 팀원을 책임 관리합니다. 3. 강력한 인센티브 시스템 줄결, 수업 평가, 고객 만족도에 따른 인센티브 제도로 적극적인 수강 진행을 유도합니다. 4. 분기별 평가 시스템 수업 진행 사항, 근무 현황 등을 점수화하여 분기별 평가 진행, 평가 결과에 따른 시상 및 승진 기회를 부여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전문 강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기본 교육을 실시하여 입사 후 4주간 기본 교육과 최종 평가 후 강의에 투입합니다. 튜터 114 잉글리쉬는 입사 후에도 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발음 교육 지정 어휘 및 발음 연습, 트레이닝 매니저 교육을 합니다. 2. 교수법 교육 우수 강사 수업 시청 및 롤플레이를 실시합니다. 3. 문법 교육 에세이 작성 및 평가를 합니다. 4. 수업 모니터링 슈퍼바이저의 지속적인 수업 모니터링 및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평가가 이루어집니다.